머리도 묶었습니다. 이거 쌤 케이크 해드릴 거예요. 야, 아니 그 시체가 두 개 다르잖아. 야, 사람을 놀아서 미쳤나봐. 어떻게 다치고 저 빨리. 안녕하세요, 지수분들 지은이에요. 오늘은 바로 뚝뚝뚝뚝 계약하는 날. 지금 일어나자마자 씻었어요. 씻고 나와서 제가 위에는 잠옷, 아래는 편한 잠옷 바지를 입고 있답니다. 벌써 시간이 20분 정도 지난 것 같거든요. 근데 제가 아침밥 안 먹었어요. 씻기만 했는데 벌써 20분이 지났답니다. 큰일 났어요. 그래서 우선 밥을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오늘 아침은 샐러드. BLT 파스타 샐러드. 아, 목이 잠긴 거 너무 웃기다. 고기 하나도 안 나왔어. 아니, 이번에 안 나왔다. 충격. 면이. 아, 파스타 면이구나. 그냥 모르겠네. 지금 사실 아침을 5분 컷을 해야 되거든요. 맛있군. 거의 목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모를 정도로 먹어줘야 돼요. 이렇게 봐. 이렇게. 샘모님, 샘 잘 잤어요. 아우, 이뻐요. 샘아, 오늘 누나 학교 가. 진짜 가. 넌 가네, 그냥. 아침을 먹고 왔으니까 빠르게 양치를 해줄게요. 이제 메이크업을 해줄게요. 먼저 헤어롤을 말아야 되는데 우선 그 전에 여기 볼부터 메이크업을 할게요.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. 아, 맞아. 아, 이것도 간다는 거 안 갈았네, 리필. 그럼 황남수가 있으니까. 헉, 겁나 아파. 파우더는 빠지면 안 돼, 안 돼. 정말 큰일 나요. 음영 컬러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베이스. 짠! 이렇게 머리도 묶었습니다. 이제 가방을 챙겨볼게요. 이거 지금 새 가방이에요. 택도 안 뜯었어요. 우선 오늘은 딱히 가져갈 게 없거든요? 그래가지고 가방에다가 필통 왜 자꾸 열려? 필통 넣어줄게요. 그 제가 예전에 채소 필통이라고 자랑했었던 그 필통이 스티커가 다 올라갔는데 없어졌어요. 그냥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 넣어줍니다. 그리고 파우치도 넣어줄게요. 이거는 제 연기 수업 때 대본 혹시나 모르니까 가져가고, 왜냐면 오늘 연기 수업이 있거든요. 그리고 또 L자 홀더. 오늘은 왠지 또 가정통신문 많이 받는 날일 거란 말이지. 그러면은 또 이거 다 담아와야 돼. 또 제 가방 어디 브랜드 건지 많이 궁금해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해드릴게요. 이거는 엄브로입니다. 엄브로. 여기다가 키링을 여러 개 달았어요. 이거는 증명사진 키링. 이거는 양자원이랑 커플인 키링. 그리고 이거는 팬 주신 키링. 이렇게 달았습니다. 빨리 가자, 빨리 가도록 할게요. 결국 준비하다가 늦었다고 한다. 엄마가 데려다 주는 중. 사실 엄마가 데려다 줄 때가 제일 좋아요. 왜냐? 편하기 때문에. 체온 측정. 이거 생겼다. 대박. 쩐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계단 올라가기 역시 너무 힘들구만. 야, 근데 우리 2학년 돼서 하나 더 올라가야 돼, 이제. 아, 힘들어. 서영이랑 짜잔, 보여줘, 케이크. 제가 아내를 좀. 이거 쌤 케이크 해드릴 거예요. 케이크 해드릴 거예요. 그래서 해드릴 지금 거예요. 몰래. 언제 나오지? 생일에는 하늘을 같아서
만약에 혹시나 전학이나 이런 게 있으면 미리 다니면 얘기하면 이제 2학년 올라가니까 안 할 거잖아, 그렇죠? 갈 거니? 홍수 갈 거 같아요. 야, 너무 대강한 거 아니니? 야, 아니 글씨체가 두 개 다 있잖아. 야, 사람을 놀아서 줬어. 오, 예쁜데? 야, 예뻐. 카메라에 담는 게 예뻐. 예뻐, 예뻐. 예쁘다. 축 왜 저래? 축 왜 저래? 이렇게 하겠지? 오, 예뻐요, 예뻐요, 쌤. 그래? 쌤, 좀 분위기 잡아요, 이번에는. 뭘요? 아, 좀 예뻐요, 예뻐. 새로운 반으로 올라가는 중이다. 가시죠. 저 이제 2학년 되는 거예요. 미쳤나봐. 어떻게 다치고 저리. 안 돼. 단톡방이 너 혹시 그 멤버들? 아니야. 번호도 없어. 그런 거 없어. 나중에 소통하면 네네. 수고하셨습니다. 뭐 어떻게 해야 돼? 뭐 할까? 아니에요. 끝났습니다. 오늘 어땠는지 집 가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. 네, 지금 이렇게 학교 끝나고 내려왔는데, 오,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? 바람 진짜 많이 불네. 오늘 어땠어, 서영아 넌? 나는 너무 재밌었지. 너무 재밌었어? 나는 좀 어색했었는데. 어색해서 근데 계속 저희 반 친구들 좀 찾았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새로운 반에서 또 적응해야죠. 처음이라서 어색한 거니까. 맞아. 제가 은근 낯을 조금 가리거든요. 저도요. 왜 2학년이니까 좀 더 낯이 가린지 모르겠어요. 근데 금방 친해질 것 같습니다. 제가 성격이 막 그렇게 낯 엄청 가리는 편이 아니라가지고. 맞아, 금방 친해져요, 채인이는. 맞아요.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. 맞아요. 시청자분들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?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 안녕.